자, 자바스크립트 렛이라는 것은 이크마스크립트 2015, 그러니까 이크마스크립트 6에서 처음 이제 표준화돼서 소개된 건데,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 앞에서 배운 variable이라는 키워드 대신에 이런 렛이라든가 const를 썼을 때, 이런 키워드를 썼을 때 우리가 변수를 우리가 선언해 줄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 키워드들은 범위가 이제 변수라는 게 이제 그 미치는 영향 범위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C에서 배운 뭐 글로벌 스코프 또 로컬 스코프 이것처럼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C와 다른 언어에서는 없었던 그런 블록 스코프라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크마스크립트 2015 여기서부터 소개가 됐고 그 전에 얘는 이제 글로벌과 펑션 스코프 이게 이제 로컬 스코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전역 변수 또는 뭐 지역 변수 여러분들이 한글로 그게 더 익숙해질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이제 여기서는 블록 스코프라는 내용이 이제 이 let 그다음에 const 이 키워드하고 연관이 되는데 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스코프는 여러분들이 이미 C에서 배운 것처럼 글로벌리 이제 선언돼서 글로벌리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범위가 글로벌 스코프다. 그리고 글로벌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변수를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variable하고 car name, volvo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어떤 범위, 펑션 내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하면 그건 글로벌 변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먼저 여기서부터 순서적으로 보면은 자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스크립트, 즉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지금 현재 여기서 설명하려는 이 글로벌 variabl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Name이라는 변수명을 initialize와 동시에 선언을 했죠. 그리고 my 펑션이라는 펑션을 콜했는데 my 펑션에 대한 펑션 데피니션은 여기가 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콜이 되면은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변수가 펑션 내에 있는데 펑션 밖에서 선언된 이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변수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대로 사용되고 범위가 여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글로벌 스코프는 밖에 있는 것까지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변수명으로 밖에 있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밖에 있는 변수의 그 값이 볼보인데 마찬가지 이것도 카 네임이 똑같은 거니까 볼보라고 이렇게 찍힌 걸볼 수가 있겠어요. 미리 조금 앞당겨서 본다면은 이렇게 variable 선언하는 대신 그냥 바로 써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초기화하면서 동시에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실행시켜 보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볼보라는 것을 이 글로벌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carName을 볼보라고 이렇게 출력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펑션 스코프, 이건 이제 로컬 스코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펑션 내에 있는 스코프라고 해서 펑션 스코프라고 표현한 건데, 로컬 스코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소스 보기를 하면은, my 펑션이고, 여기서는 이제 variable을 선언한 것이 펑션 속에 있죠. 그러니까 펑션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로컬 변수가 되겠어요. 펑션 변수 또는 로컬 변수. 스코프, 범위가 이 안에서만 유효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봐서 밖에 먼저 안에 걸 보죠. 타입 오브라는 건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것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 카네임이라는 볼보 지금 캐릭터 스트링이죠. 그래서 스트링이다. 그 다음에 그것의 카네임의 변수를 출력해 보면 볼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보를 출력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출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이 펑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이제 car name만, 그것의 타입만, 데이터 타입이 뭔지 출력했는데,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안에서 이제 로컬리 쓰이는 변수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선언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undefined라는 값과 undefined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undefined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전역 변수, 그 다음에 로컬 지역 변수,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에 추가해서, 그러니까 variable 키워드 아닌 다른 것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블록 스코프라는 게 있는데, 그 블록 스코프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블록으로 제한을 하는 그것을 variable 키워드로 할수 있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예를 한번, 이런 뭐, 블록이 이 중괄호 속에 있는 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떼어낼 수가 있겠는데, 그 안에다가, 범위가 이 안에서만 머물도록 variable을 써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ECMAScript 2015, 자바스크립트 이전에는 블록 스코프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015년에 나온 그러니까 ECMAScript 6가 되겠죠. 그래서 let 키워드를 써서 블록 스코프를 우리가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먼저 여기 소개된 소스를 보면은, 자, variable 밖에 지금 선언되자 동시에 이니셜라이즈 했죠. 10으로. 그 다음에 그 이니셜라이즈 된 것을 똑같이 다시 재선언한 거죠. Declare. 그래서 밖에서 또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렇게 결과가 2로 여기 있는 결과죠. 그대로 나온 걸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선언했지만 다시 리디클레어 재선언할 수가 있다. 베리어블 키워드를 썼을 때. 자, 그러면은 let으로 바꿔서 let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let 키워드를 써서 보여주는 예를 보면은 밖에는 베리어블 키워드를 그대로 쓰고 그것이 안에는 미치지 않고 이 블록은 뭘로 경계를 짓느냐? 중괄호로 하나의 블록이 형성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variable 키워드 대신 let 키워드를 써서 x는 2라고 했으면은, 이 안에 블록에서 재선언은 똑같은 x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 x를 2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밖에서, 이 블록 밖에서 이 x를 찍어 보면은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블록으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x가 그대로 10이 찍힌 거예요. 자, 그것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의 첫 번째 버전들을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제 2015년에 나온 거니까 그 이후에 브라우저들이 개발을 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2016년, 이건 좀 빨리, 그 다음에 다른 건뭐 2017년에서 사파리는 지원하기 시작했고. 자, 그 다음에 루프 스코프. 여기서도 이제 이 중괄호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의 블록이 있겠는데 이게 이제 루프 스코프라고 표현한 건데 자, 여기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 variable이라고 선언했고 i 값이 5로 초기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뭐 실행하고 그런 건 없는데 여기서 i 값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겠죠. 안에 스테이트먼트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i 값을 밖에서 출력해 보면은, 이게 variable로 이렇게, i라고 variable로 이렇게 키워드를 써서 i를 이렇게, 선언하고 재선언했죠. i가 여기서 이미 declare 됐는데 또 선언한 거예요. 똑같은 i예요. 그렇기 때문에 i가 계속 증가해서 결과 이것이 이미 증가된 10이 되겠죠. 자, 이것을
let으로 바꿔서, 그 let으로 바꾼 게 뒤에 있으니까 그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으로 바꿔서 똑같은 거지만, 아, 이렇게. 자, 두 개 다 let으로 바꿨네, 여기는. 자, 여기서는 이제 let을 line은 5.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여기서는 다시 선언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let은 이제 11로 이제 증가가 10까지 증가해서 밖으로 나오겠는데, 밖에 나오더라도 이게 이 안에 루프 블록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블록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i는 5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만약 이 부분을 안에서 이것을 잠깐 복사해서 이거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없는데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걸로 출력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코멘트문으로 해서 결과를 보면은 이 안에서 출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i가 9까지 되고 그 다음에 10이 돼서 밖에 나온 건데 9를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을 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썼기 때문에 9를 이렇게 오버라이드해서 이제 덮어쓰기 해서 최종적으로 또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 스코프. 이건 이제 로컬 스코프인데 펑션에 내다 해서 펑션 스코프라고 표현을 한 건데, 자, 이 내용도 실제 소스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펑션 내에서 배렵을 키워드를 쓴 경우, let 키워드를 쓴 경우,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뒤에 예를 가지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설명을 쭉 보고, 펑션 밖에 있다 하면은 그건 이제 글로벌 스코프가 되겠어요. 이제 배리어블 키워드를 쓴 글로벌 스코프, let 키워드를 쓴 글로벌 스코프. 자, 여기 실제 예를 가지고 보면은, 자, 밖에 있죠. 그 배리어블 키워드 우리가 익히 앞에서 본 애 같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은 이걸 이제 밖에 있는 게 글로벌 전역 변수인데, 그것은 소속이 이 변수는 윤도우 객체라는 것에 자동으로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도우 객체명을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 변수명을 어디 객체에 속하냐에 따라서 이제 윤도우 객체에 속했기 때문에 윤도우 닷에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윤도우 객체, 다른 객체들도 많이 있죠. 뭐 도큐멘트 객체 있고 뭐 많이 객체들이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배울 텐데, 윤도우 객체는 객체명을 안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자, 뒤에 또 그 반복적으로 나올 테니까 그때 보기라고 일단 여기서는 간단한 코멘트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let을 써가지고 지금 여기서 배우려는 것은 let 키워드니까 블록 스코프를 배우고 있죠. 자, let 키워드 써서 볼보. 자, 여기서는 이제 let으로 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예 키워드가 없거나 또는 배려를 하면은 그건 글로벌 전역 변수 선언이 되는데, let으로 하면은 그건 전역 변수가 아니겠어요. let 윤도 객체가 아니겠어요. 윤도 객체에 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윤도 객체에 속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안 되고, 카 네임은 거기에는 이제 디파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디파인드로 나온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없애면은 이렇게 윤도 객체에 속한 건 아닌데 카 네임이라는 게 앞에 이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볼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재선언하는 것. 재선언하는 때 이제 금방 앞서 배웠던 배리어블, let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리어블 먼저 보면은 배리어블 키워드 썼을 때, 자, 배리어블 키워드는 우리가 재선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뭐 계속 몇 번이고 이렇게 재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뒤에서 선언된 그 변수의 값이 그 변수에 어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배리어블과 let을 썼을 때 이것을 똑같은 변수명을 let을 써서 이렇게 재선언하는 건 안 된다.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의 소스를 가지고
좀 이따 볼 텐데, 레스에서 앞에 선언했는데 똑같은 변수명 X에 대해서 재선언하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재첨의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그 뒤에 게가 문제죠. 재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블록 내에서도 앞에 블록 밖에 있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니까 이 블록 내에서만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let 이렇게 선언하면은 x값이 4가 어사인이 제대로 되는데 그건 허용이 되는데 또 똑같은 x에 대해서 이 블록 내에서 또 재선을 하죠. 그건 안 된다. 자, 이제 let과 variable을 섞어 가지고 let으로 먼저 x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다시 또 variable로 재선을 한다? 그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블록 내에서도.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별도로 블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x를 밖에서 선언했는데 let으로 let 키워드를 써서 선언했는데 그 블록 내에서는 또 그것이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건 허용이 되고 또 다른 블록, 그러니까 중괄호를 써서 하면은 별도의 다른 뭐 독립적인 블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나중에 호이스팅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불쑥 튀어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정도. 호이스팅은 먼저 이런 경우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느냐? 무엇을 올리느냐? 베리어블, 카네임 이렇게 선언한 이 디클레어하는 이 부분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 언제 들어 올리느냐? 이 브라우저가 여기서 인터프리팅 할 때.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선언을 원래는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가. 여기서 먼저 써버렸죠. 벌보는 뭐, 카네임에서 뭐 쓰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출력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어리어블 그 다음에, 베어리어블 카네임을 이렇게, 이 카네임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는 이 부분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인터프리터가 들어 올려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인터프리터가 인터프리팅 할 때 이게 호이스팅이에요. 들어 올려서 여기다가 선언하는 부분을 골라서 여기다 올리는 것. 결과는 똑같죠. 자, 이 부분이 이제 호이스팅이라는 거고 호이스팅 챕터가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 금방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let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 let을 써서 하는 경우는 이게, 여기서 하는 경우는, 안 된다. let으로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선언되기 전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이 없이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변수 variable 키워드를 안 쓰고 변수를 이렇게 변수명 카네임을 선언할 수 있겠는데 그것과 이것이 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variable 꼭 쓴 것처럼 이때는 variable을 안 쓰고 우리가 전역 변수 앞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카네임에 대해서 재 declare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건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try and catch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에러인지, 자, 에러에 대한 이름, 에러에 대한 메시지, 에러 이름은 reference error다. 메시지는 cannot access carName before initialization. 이게 초기화 전에 carName을 이렇게 액세스하는 건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내용을, 자, 그 다음으로, 이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st. 자, let과 const가 ECMAScript 2015, 그러니까 ECMAScript 6에 처음으로 소개된 건데, let과 거의, 같은 무렵에 소개가 됐고, 성격도 비슷한데, const는, let과는 틀리게 어떤 constant적인 꼭 콘스탄트는 아닌데 뒤에 이제 오브젝트에서 설명하겠지만 어떤 값이 재어사인 이 값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됐는데 재할당을 재어사인을 이렇게 다른 값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해가. 자, 그래서 그 에러를 try
캐치로 캐치해 보면은 그 에러 이름이 타입이라고 이 에러는 3.14를 재어사인 하려고 하니까 콘스트로 선언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콘스트가 없으면은 당연히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콘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선언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콘스턴트처럼 생각하세요. 근데 콘스턴트는 아닌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그런 설명도 있는데 이걸 콘스턴트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콘스턴트하고는 이제 항시 그 값이 똑같은 콘스턴트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리는데 그건 이제 오브젝트에서 안에 멤버 아이템의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콘스트를 쓰더라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블록 스코프로 범위가 좁혀지겠습니다. 콘스트는 자, 레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앞에 선언했죠? 이것이 영향을 여기는 안 미치는 거죠. 똑같은 x 배리어블 같은데 여기서는 x를 2로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2로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이 안에 블록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은 밖에 이거 x 값이 그대로 유효한 걸볼 수가 있겠어요. 밖에 있는 값이. 그 다음에 콘스트 배리어블은 이것이 디클레어 될때 이렇게 여기서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값이 없이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값을 어사인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값을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키워드 콘스트는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는데 이건 콘스턴트 밸류를 디파인하는 건 아니다.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이건 콘스턴트 레퍼런스, 어떤 값에 대한 레퍼런스 주소, 어떤 그것을 콘스턴트 레퍼런스를 정의 디파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아까 봤던 얘가 또 나왔는데 재설당하면은 에러니까 안 되고. 자, 그런데 콘스턴트 오브젝트가 있어요. 콘스트를 써서 선언을 했는데 이 칸은 앞에 것과 틀리게 이건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객체. 객체를 선언할 때도 우리가 콘스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때 이 값은 이제 콘스턴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얘를 먼저 불쑥 객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엘리먼트의 값, 멤버의 값을 이렇게 피아트 칼라죠. 칼라니까 이거 이제 화이트를 레드로 바꾸고 하는 그런 예를 보겠습니다. 오우너를 존슨으로 바꾸고 새로 카 오우너를 이렇게 새로이 추가를 시키고 콘스턴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예를 보여주는 게. 자, 그래서 콘스트로 비록 선언을 했지만 이건 객체죠. 객체인데 그 안에 프로퍼티 값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 추가한 것도 있고, 이건 추가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car.owner. 자, owner, 새로 추가한 거죠. 그걸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겠고. 물론, 기존에 있던 바뀐 것도, 우리가, 여기서 red로 바뀌었으니까, color도 한번 보죠. color. 바뀐 걸로, 이렇게 레드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콘스턴트가 아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객체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콘스턴트 오브젝트에 쓴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안에 프로퍼티의 값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재선언하는 것. 아까 그냥 숫자를 재선언하는 것도 안된 것처럼 이 객체를 재선언하는 건 이건 안 된다. 왜냐? 이게 콘스트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레이도 이렇게 콘스트를 써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것에 또 실제 안에 값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제로, 에러니까 제로부터 시작하죠. 인덱스가 0, 1, 2가 되겠는데, 사브를 토요따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나중에 배우겠는데 이런 푸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값을 이렇게 맨 뒤에다가 붙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어레이가 이렇게 결과를 출력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스턴트는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앞에서 본 오브젝트하고 이 어레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재할당은 안 된다. 그냥 콘스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에러다. 자, 이것이 이제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서 이제 그 처음 버전이 언제냐야. 이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애우고 그럴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나온 내용을 또 중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재생은 이게 배렵을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어디에서나 이렇게 재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그 뒤에 똑같은 변수에 대해서 변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콘스트로 이렇게 배렵으로 된 것을 콘스트로 이렇게 재생하는 거 안 되고 렛으로 한 것을 또 콘스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겠어요. 자, 맨 앞에는 이제 그 전에 선언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만 그 뒤에는 이제 재선언하는 것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여기도 맨 처음에는 이제 허용이 되지만 그 뒤에는 똑같은 변수명에 대해서 재선언하는 건 안 된다.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넷에서 본 것처럼, 각각이 블록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 가능하다. 자, 여기서도 호이스팅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배리어블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리고 그것은 호이스팅 챕터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트 이 부분은 혹시 배리어블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는 예를 먼저 보고 콘스트로 이렇게 그것을 렛처럼 렛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배리어블을 나중에 호스트가 혹시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에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렛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다. 에러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오퍼레이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오퍼레이터들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C를 배웠으니까 C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자, 이런 뭐 사칙 연산자, equal, assign하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 플러스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는 이 오퍼레이터 양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퍼랜드라고 그러죠. P 연산자. 이 연산자 플러스의 양쪽에 있는 거, 그걸 P 연산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캐릭터냐, 또는 숫자, 순수한 숫자냐에 따라서 이 플러스가 순수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되느냐, 또는 뭐, concatenation, 문자를 이렇게 결합하는, 연이어서 연결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실제 뒤에 얘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사칙 연산 그대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안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수적으로 지수승, 몇승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듈러 이건 이제 나누기의 나머지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그 줄여서 플러스 이퀄 해서 이것은 이제 이런 의미죠. 이것을 이제 줄여서 플러스 이퀄 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걸 의미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 C에서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assignment operator가 있고 그 다음에 string operator. string operator에 이제 여기서 플러스가 더하기 숫자 더하기도 있지만 이렇게 캐릭터 스트링을 concatenation 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 스트링이 좌우에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concatenation 용도로 쓰이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자, 먼저 이 연산을 할 때 왼쪽 것부터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가죠. 순서가. 그래서 먼저 왼쪽 것 계산하고 거기에 또 concatenation
나머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실제 예를 보면은, 자, 텍스트 1은 존. 존이죠. 좀 확장을 하면.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중간에 집어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텍스트 2, 도를 이렇게 콘케티네이션 해서 전체를 결합해서 쭉 하나의 캐릭터 스트링으로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자, plus equal assignment operator는 우리가, 자, 이 예를 보면은, 자, 이거죠. 텍스트 1 이것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nice day를 이제 concatenation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금방 플러스 오퍼레이터는 다른 것과 틀리게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concatenation 하는 것 또는 순수한 산술 연산 arithmetic calculation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양쪽에 있으면 그런 경우는 순수하게 이렇게 더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자, 이렇게 10. 그런데 이렇게 그것 중에 하나라도 두 개, 비연산자 중에 하나라도, 오퍼랜드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캐릭터나 캐릭터 스트링이면은 전체를 콘케티션 한다. 이것도 숫자로 보지 않고 이제 캐릭터로.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 그게 콘케티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비교연산자도 이제 다른 언어에서 많이, 여러분들 C에서처럼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equal 같은 건지. 여기서는 또 이제 value하고 type까지 비교하는 세 개의 equal을 써서 value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type도 비교해서 다 equal이 돼야 value나 type이나. 그래야 이제 결과 값은 true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낌표는 항상 대개의 경우 낫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같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value가 같지 않거나 또는 type이 같지 않거나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쓰면 되겠고, 다른 건 뭐 보이는 대로. 그다음에 세 개 ternary operator.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어떤 것이 이제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결과가 assign 하는 것이 틀려지는데, 그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있다.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logical and, 그 다음에 logical or, logical not, 이런 논리연산자가 있고, 자, 어떤 오퍼레이터들이 있는 게 쭉 지금 이 챕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 타입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 타입 오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타입인지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변수에 어떤 타입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타입 오브 오퍼레이터를 써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객체의 인스턴스인 경우는, 그런 경우 이제 return을 true 값으로 하는 instance of 오퍼레이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빛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디지털 회로라든가 디지털 논리회로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배우는 그런 비트 단위로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트 오퍼레이터들이 있다. 오퍼레이터 이걸 하나만 써가지고 AND 또는 뭐 OR 또 이건 NOT, EXCLUSIVE OR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shift left 하는 거, 그 다음에 shift right 하는 거, shift right 하는데, 이렇게 제로를 채워서 하는 그런 거, 실제 여기 있는 것을 비트로 이렇게 환산해서 결과를 보면 되겠어요. 5는 0101이니까 0001이라고 해서 합해지면 그 두 개 end를 시키면 0001이 되니까 결과가 10진법을 하면 1,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자, 자바스크립트 산술이 나왔는데, 자, 사칙 연산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 다음에 지수승,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모듈로, 이건 이제 나눴을 때 나머지 계산하는 거,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이런 것들이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가능하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려움이 없죠. 더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로를 쳤을 때 예,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선권이 있죠. 그건 먼저 계산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곱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용어가 이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건 이제 연산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있는 것이 이제 피연산자가 된다. 영어로는 오퍼랜드라고 그런다. 더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빼기 하는 거. 뭐 이게 특별한 건 없죠. 곱하기 하는 거.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가능하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하는 건지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C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거의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듈러 연산 나머지만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플러스 두 번에서 인크리먼트하고 마이너스 두 번에서 디크리먼트하는 연산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두 개에서 이런 식으로 지수승 X의 자승 5라면은 5의 5 곱하기 5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형태로 나중에 배울 텐데 매스 객체가 있는데 수학하는 산수의 객체죠. 거기에 이제 파워라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것에 매스 객체에 속한 메소드 또는 함수 power x, y는 x의 y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그럼 결과는 두 개 다 여기서나 여기서나 2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우선순위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곱하기가 더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더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우선순위에 있다. 프라이어리티가 더 있다. 그쪽이 먼저 계산한다. 자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것은 왼쪽부터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순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자바스크립트 우선순위를 보면은 이렇게 제일 밸류 값이 높을수록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최우선순위. 가로를 쓰면은 최우선순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 먼저 계산이 되도록 분리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를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참고로 쭉 보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엑서사이즈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assignment. assignment는 이렇게 할당하는 거죠. assignment. 앞에서 나온 것도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두 개, plus equal operator 두 개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쉽게 단축해서 표현한 그런 operator가 되겠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이것들도. 자,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마이너스 이퀄 있고, 플러스 이퀄, 나누기 이퀄, 모듈러 이퀄. 자, 이 부분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히 살펴보고, 자, 다음 챕터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을, 이런, 보면은 이런 종류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랭스는 16하면 16은 이제 넘버죠. 넘버가 어사인이 됐으니까 넘버 우리가 타입 오브로 해서 데이터 타입을 보면은 이제 넘버가 되겠고 또 다른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는가? 이렇게 캐릭터 스트링도 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CSS에서 쓴 중괄호 쓰고 뭐 이렇게 프로퍼티 밸류 나이랑 같은데 C하고는 틀리다. 좀 모양은 비슷한데 CSS하고 틀리다. CSS는 이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제 그 프로퍼티 밸류 페어를 우리가 구분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똑같은 건 아니죠. 오브젝트 선언할 때 이렇게 한다. 여기서 분리하는 그러니까 프로퍼티 밸류 페어를 분리하는 세퍼레이터가 얘기하는 콤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앞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는 콘캐티네이션 연산자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이중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오퍼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자, 이거 전부 다 콘캐티네이션에서 예를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이라는 숫자를 콘캐티네이션 할 때, 그 오른쪽에 지금 캐릭터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콘캐티네이션 하는데 이것을 16이라는 것은 이제 1616이라는 캐릭터 스트링처럼 같이 이렇게 콘캐티네이션해서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나온 예를 또 중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은 16 더하기 4가 먼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왼쪽부터 먼저 이게 연산이 이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이 플러스 이 오퍼레이터를 중심으로 보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6하고 4를 더할 때 그 양쪽 다 오퍼랜드가 숫자이기 때문에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에다가 더하기 볼볼 했는데 볼보가 캐릭터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제 더하기가 산술적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콘캐티네이션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 볼보가 되겠어요. 결과는.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16하고 같은 요령으로 콘캐티네이션에서 그렇게 캐릭터 스트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캐릭터 스트링이기 때문에 또 4가 또 연이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과가.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타입은 약간 다이나믹하게 그 이후에 또 선언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는데, 자, 베리어블은 X라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X는 undefined죠. 값을 이니셜라이즈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재할당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가능하다. 근데 재할당을 하는데, 리어사인먼트. 그때 이제 숫자를 어사인하면은 X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재할당을 이렇게 또 캐릭터 스트링을 하면은 또 X가 또 바뀌었죠. 다이나믹하게. 캐릭터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릭터 스트링을 표현할 때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쓸 건지 이렇게 싱글 따옴표를 쓸 건지 두 개 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항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안에 우리가 싱글을 쓰면은 밖에는 더블로 써줘야 되겠고, 안에가 더블이면은 밖에는 싱글로 써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숫자 10의 몇 승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불리언 표현 불리언을 보면은 true와 불리언은 true하고 false 값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어떤 조건문 만들 때 그 많이 사용하는 예가 되겠는데. 자, X하고 Y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퀄인가. 여기서는 이제 타입은 비교하지 않고, 이제 타입까지 하려면 이퀄을 세 개 써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값만 비교하죠. 자, 그래서 그 소스를 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서 X하고 Y 값을 비교해서, 거기다 브레이크, 이걸 HTML, 우리 태그죠. 브레이크 콘캐티네이션에서 또 결과를 가지고 콘캐티네이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것은 X하고 Y가 O가 같으니까 결과가 불리한 로지컬 오퍼레이터 결과를 비교해서 나온 것이 불리한 값이죠. True냐 False. 자, 이것도 True냐 False. Y하고 Z가 틀리니까 False로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를 브레이크 라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줄로 이렇게 출력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rray.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레이를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카스라는 어레이. 거기에 이제 이 값들을, 엘리먼트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레이는 이제 0부터 시작하고 다른 어레이에서처럼, 다른 프로그램 언어의 어레이 인덱스 번호처럼 0, 1, 2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앞서 오브젝트 나왔지만, 이 person이라는 객체를 선언을 해주는데, 자, 여기 person은 first name은 John이고 last name은 도우고, 각각의 property, value, pair를 이렇게 콤마로 분리해서 array, 여기서는 이제 object죠. object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type of operator를 이용해서
이렇게 empty string 보면은 이것도 empty string도 string이니까 type of operator를 보면은 empty string도 string이니까 string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John 이건 뭐 당연히 string이고 John도 이거 문장 이것도 두 개의 단어 그다음에 스페이스가 들어 이것도 캐릭터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으로 나온 걸볼 수가 있겠어요. 자 숫자 이건 전부 다 타입업으로 봤을 때 데이터 타입이 넘버이기 때문에 넘버로. 자 이런 경우 자 배열업을 카라고 선언했는데 초기 값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죠. 이게 뭐 숫자가 할당이 되면 숫자로 숫자 넘버가 되겠고 또뭐 오브젝트가 또 되면은 어사인이 되면 오브젝트가 되겠는데. 캐릭터 스트링이 어사인이 되면 캐릭터 데이터 타입이 되겠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 결과를 출력해서 보면은 car라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 그 결과는 undefined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것은 car라는 것의 값도 undefined고 뒤에 타입 데이터 타입도 undefined가 되겠어요. 그래서 undefined라는 값도 있고 undefined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다. 그렇게 우선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undefined라는 값을 이렇게 할당을 했다. value가 undefined다. value가 undefined. 재할당한 거죠? undefined. 볼보라고 원래 있었지만 redeclare 재할당한 거예요. reassign. 자, 그러니 car가 값이 undefined로 나왔고 이것은 또 데이터 타입도 undefined니까 두 개가 undefined 두번 나온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empty string은 string이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자, null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null이라는 것은 nothing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가 존재하지 않는 그걸 아무것도 아닌 그걸 nothing 그런 걸 nul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null 데이터 타입이 이것을 이제 보면은 type of null에서 데이터 타입을 보면은 이건 null로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걸 오브젝트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널이라는 것을 데이터 타입을 지금 널이라고 퍼슨에다 할당을 했죠. 이것의 데이터 타입을 보면은 오브젝트로 나온 걸볼수 있겠어요. 이게 재할당을 앞에 있는 거 무시하고 이렇게 또 아니면 처음부터 앞에 없던 것 앞에 있던 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null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object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null의 데이터 타입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상하게도 object다. 자, 우리가 이제 person을 앞에서는 null이라고 했지만 undefined라는 데이터 타입 따로 있으니까 undefined라 이렇게 assign하거나 이미 앞에 봤던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값을 또 이렇게 밸류를 보면은 undefined로 출력하는 걸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데이터 타입도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undefined가 되겠습니다. 자, undefined하고 null이 약간 혼동되게 하는데 undefined의 데이터 타입은 undefined가 되겠고 null의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type of로 봤을 때 object다. null과 undefined를 우리가 비교를 이렇게 데이터 타입까지 값은 물론이고 데이터 타입까지 했을 때 그건 이제 폴스가 되겠죠. 데이터 타입이 틀리니까. 근데 값은 이제 여기서 값만 봤을 때는 두 개가 이렇게 트루로 나온 걸볼 수가 있겠어요. 자, 프리미티브 데이터. 자, 여기서 실제 예를 갖고 보면은 스트링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넘버의 데이터 타입, 트루, 폴스, 불리안 값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불리안으로 나오고 X는 앞에서는 따로 이니셜라이즈 한게 없다면 언디파인드로 나온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펑션도 있고 오브젝트도 있는데 우리가 타입 오브 S에서 오브젝트를 타입업하거나 어레이를 타입업하거나 아까 널 봤던 널을 타입업하거나 하면은 전부 다 그것들은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다 하고 그걸 리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건 오브젝트죠. 그래서 이것의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다.
1, 2, 3, 4, 이건 대괄호 속에 있는 이건 array죠. array의 데이터 타입은 object다. 자, null은 이상하게도 object. 그렇게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게 정한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지. 자, function을 이제 여기서 define 하는데 그것을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보면은 그건 function이다. 자, 실제 예를 보면은 자, 앞에서와 거의 뭐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개인적으로 해보고 자,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뒤에 펑션 섹션이 따로 있는데 그때 이제 자세히 배울 테지만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시작하는 마당에 조금 기본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디자인된 코드 블록이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펑션, 프로시저 이런 것들을 함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 이제 인보킹 하는 거, 콜 하는 걸 인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콜 했을 때 이제 실행이 된다. 불려져서.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런 펑션 이 define이 되어 있고, 그것의 이름이 my function이죠. 그리고 파라미터가 이제 p1, p2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실제 콜 할 때 그 function 이름과 파라미터를 같이 해서 이제 콜을 하면은 그 결과 값 return 두 개를 곱한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return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C에서 배운 function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C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펑션 신택스를 보면은, 자, 이렇게 펑션, 그 다음에 펑션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쭉 안에,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안에 코드, 엑시큐셔널 코드가 안에 들어가고, 자, 그 펑션을 콜할 때, 인보킹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유저가 클릭했을 때 우리 한국.net 이런 포털에서 기억을 클릭했을 때처럼 인보킹이 이제 그때 콜하는 거죠. 그 펑션 함수를.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부터 이제 콜 됐을 때 또 자동으로 셀프 인보킹도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펑션이 실행되고 그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리턴할 값이 있는 경우 이렇게 그 뒤에 또는 수식으로 이렇게 해서 리턴을 시킬 수가 있다. 자, 뭐 간단한 얘기지만 그냥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펑션 콜 했다. 그 다음에 return a, b, 이 파라미터 받은, 이제, argument죠. 이거 받아서 계산을 이제 해서 12로 계산해서 그걸 return 하는 펑션 콜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펑션은 뭐, 이제 한번 작성하면 그걸 여러 번, 우리가 콜해서 쓸 수 있고, 그런 다른 프로그래밍, 프로시저 또는 펑션에서 장점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셀시우스 섭씨 화씨 예, 화씨에서 섭씨로 바꾸는 to Celsius 이게 F는 Fahrenheit 화씨가 되겠죠. 화씨로 값을 주면은 값을 주면은 예를 들면은 100도 화씨 Fahrenheit 100도는 얼마냐? 약 37.7도다. 그것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리턴된 그 값이 여기 있고 그걸 출력해 주는 결과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오퍼레이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쓰는 경우 자 여기서 이 펑션은 이제 그 가로를 이렇게 2 셀시우스가 그
펑션 이름인데, 안 쓰고 이 이름만 달랑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에 그 펑션 데피니션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실수로 뭐 가로를 빼고 여러분들이 자, 이것은 이제 파라미터를 안 줬기 때문에 어떤 값을 줘야겠죠. 아까처럼 뭐 95도로 한번 화씨 95도는 35도다. 삽시. 그리고 그 전에 나온 NA에는 not the number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이제 값이 없이 not the number. 숫자가 아니다. 나중에 그런 애는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펑션은 이렇게 variable value처럼 여기 2셀시우스가 펑션 콜에서 그 결과 받은 결과 variable의 value처럼 그 값이 여기 있겠죠. 그것을 여기다 concatenation해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바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 불필요한 것 좀 닫고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오늘 강의 진도 나가야 될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자, 로컬 베리어블 앞에 배운 로컬 지역 변수죠. 로컬 베리어블 자, 펑션 내에 있는 이것도 아까 펑션 베리어블이라고 했지만 이제 지역 변수의 일종이죠.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겠어요. 자, 앞에서 나온 뭐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my function 콜을 했다. 그 다음에 밖에서 카네임이라는 것을 이 안에서 선언된 카네임이죠. 펑션 이 안에 이 블록 내에서 그걸 출력하려고 했더니 이 타입 옵만 받아서 출력하는 거죠. 타입 어떤 타입이냐? 캐릭터 스트링인데 언디파인드가 되겠어요. 모르니까 디파인이 안 된 걸로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만약 variable을 없애면은, variable 썼을 때 이건 function 내에서 이렇게 했을 때 local variable로 선언이 되는데, 없애면은 이건 global variable로 선언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character string이니까 string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타입이. 자, 다른 건 exercise 개인적으로 해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bject.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는 다른 이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흔히 공통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객체를 설명할 때 어떤 차다 하면은 차에 어떤 이름이 있을 거고 모델이 있을 거고 중량이라든가 컬러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속성이 되겠어요. 프로퍼티. 그다음에 이제 이 차의 어떤 액션과 연관되는 거 차가 출발한다. 뭐 드라이브 하고 있다. 뭐 브레이크다. 뭐 스톱이다. 이런 액션과 연관된 메소드가 있다.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제 그런 이런 객체 속성과 메소드로 이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변수에 비해서 이제 오브젝트는 차이는 변수는 이렇게 한 값을 이렇게 어사인하는 거고 어레이는 뭐 똑같은 뭐 엘리먼트 각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어사인하는 거고 그런데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안에 이제 프로퍼티가 있는데 프로퍼티 밸류를 이렇게 어사인해서 전체가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를 이루는 그래서 객체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오브젝트 다른 변수 선언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오브젝트는 틀린 점이 이렇게 이름을 갖는 이름을 갖는 이렇게 밸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밸류들을 이 오브젝트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들은 이제 variable이긴 한데 오브젝트들은 이제 많은 값들을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value들은 이제 name value pair로 이렇게 그리고 콤마로 분리돼서 이 중괄호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오브젝트 define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 디파인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것은 또 이렇게 줄을 다른 줄을 써서 하는 것도 뭐 똑같은 거다.
자, 그래서 프로퍼티하고 프로퍼티 밸류 이 페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그 프로퍼티 각각의 프로퍼티를 액세스할 때그 프로퍼티의 이름, 이 부분이 이제 프로퍼티로 된이 부분이 프로퍼티 이름이 되겠는데, 프로퍼티 이름, 레스 네임, 프로퍼티 이름이 에이진, 그것을 각각을 이렇게 우리가 액세스해 볼수 있겠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다. 이렇게 오브젝트 명 뒤에 점을 찍고 프로퍼티 이름을 써서 하는 경우, 또는 이렇게 오브젝트 뒤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우리가 프로퍼티 네임에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쓰는 경우, 예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오브젝트는 first name, last name, ID name 이런 프로퍼티 명을 갖는 걸로 그 값들은 각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니까 거기에 first name이라는 프로퍼티 명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아까 앞서 본 것처럼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person name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결과 똑같은 결과죠. 그 뒤에 것도 데크는 이제 안 바꿨고, 똑같이 바꿔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퍼티 중에 어떤 함수명을 갖고, 그 다음에 그 함수 펑션의 데피니션이 있는 그것이 이제 속성 값으로, 프로퍼티 값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메소드라고 한다. 그래서 메소드는 함수인데 이렇게 프로퍼티로 그 값을 이렇게 함수 데피니션, 펑션 데피니션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오브젝트의 메소드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액션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여러 액션이 가능한 것처럼 여러 메소드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his라는 게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this가 나와 있는데, 이 this라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뭐냐?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person 객체. 자, 그래서 this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또 뒤에 또 this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클릭해서 자세히 보는데, 여기서 있는 것을 일단 설명을 하면은, 일단 this는 person 오브젝트를 여기서 그것이 속한, 이 펑션을 소유하고 있는, 이 펑션을 소유하고 있는 이게 메소드죠. 이걸 소유하고 있는 객체를 이야기한다. 그것이 이제 this라는 것이 된다. 그다음에 오브젝트 메소드를 액세스할 때 이렇게 오브젝트 이름 쓰고 메소드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가로치고 우리가 펑션 쓴 것처럼 가로를 쳐서 할 수가 있겠다. 근데 가로를 빼면 우리가 앞에서 펑션에서 가로 뺀 것처럼 가로를 빼고 가로 먼저 치고 가로를 넣어서 이것을 이제 실행시킨 거죠. 그래서 this는 이제 person이니까 person 속에 있는 이런 property의 value를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this person name 이거 John. 그걸 concatenation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만약 full name이라는 메소드 이름 이거죠. full name 속성명의 일종인 이거. 여기서는 이제 함수를 디파인한 이걸 프로퍼티 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메소드가 되겠는데, 이렇게 그 프로퍼티 값, 그러니까 함수 펑션 데피니션을 그대로 출력해 준다. 아, 이게 그것을 보여주는 애가 되겠어요. 똑같은 결과. 풀네임이라는 이 이름 메소드를 출력을 펑션 데피니션을 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인데, 뒤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나오는데, 스트링이라든가 넘버, 불리안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로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겠는데, 뉴 쓰면은 오브젝트로 선언하는 거예요. 스트링이라는 오브젝트, 넘버라는 오브젝트, 또 불리안이라는 오브젝트로 선언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쓰지 마라. 이것은 이제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을, 속도, 시간, 걸리는 시간, 이것을 굉장히 슬로우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또 반복적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new 오퍼레이터 쓰지 말고 new 이런 걸 쓰지 말고 해야 된다.